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일교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에는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겉옷이 없이는 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한낮에는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이 26도, 대전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남해안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은 늦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3도, 대구는 1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원주 27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 양호하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